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더 큰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큰 증거. 좀 더 길게 하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입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확실하게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정에서 소송할 때도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그죠?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면요. 내가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전혀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다 없다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증거가 전혀 없으면 어떡해요? 살인죄라도 뭐요? 무죄다. 그러면 야 증거 없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들어봤어요? 스모킹건. 원래는 스모킹 피스톨이었어요. 이게 뭐 셜록 홈즈 시리즈에 뭐 나왔다는 그런 뭐 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축물 빵 쏘고 나면 어때요? 화약 연기가 싹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권총을 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총소리가 나고 죽었어요. 그럼 10명의 권총 다 내놓아 이럴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오면요? 뭐 권총 연기 나네. 면하다 너라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할까. 딱 연기가 나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범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모킹 건이라는 말이 어떤 의심할 수 없는 또는 과학적 사실일 때도 그걸 스모킹 건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란 말이죠. 성경이 그걸 증언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러세요? 더 큰 증거, 더 큰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기적을 보면 물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우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히터 끕시다. 사람이요 너무 추워도 잠아요. 너무 추워도 잠, 너무 더워도 또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딱 보는 거예요. 따뜻하게 잠이 올 순간 같으면 제가 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증거 요한복음 보면 예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와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니 들고 일어나 38년 경 고쳐. 와, 더 큰 증거죠. 좀 있으면요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하네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더 큰 증거인데 더 큰 증거.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어요.
놀라시는 게 조금은 더 큰 증거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살려줘요. 우와 뭐 이래요 뭐, 아니 뭐 리액션이 있어야 뭔가 이야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더 큰 증거네. 더 큰 증거 요한복음 11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더 큰 증거를 생각해요. 더 큰 증거. 근데 이게 참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술 한 잔씩 해요. 이 술을 먹다 보면 한 잔 먹으면 처음엔 알딸딸해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한 잔 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먹지 마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한 병 먹어요. 한 병. 그래야지 좀 간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 병 마셔야 된다고. 그 자꾸 더 요구를 해요. 그러면 술로 안 돼요. 나중에는 마약으로 가요. 이게 마약은 처음에 뭐 조금 마약 주사 맞으면 기분 좋은데요. 점점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에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다 하면 저 가짜지만 어떤 기적 표적을 봤다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더 큰 표적을 원할까요? 그러면 교회 와서 교인들이 목사한테 어떤 내가 표적을 하나 딱 보여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와 능력의 종이라고 그걸로 만족해요? 더 표적을 원해요? 그럼 이제 뭘로 바꿔줄까요? 키 작은 사람 막 키 크게 해줄까요? 와우 빼짝 말라서 고민되는 분 살찌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더 사람 자꾸만 더 큰 증거를 원해요. 더 큰 증거.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주 측정하는데 잡혀보셨어요? 운전 중고등학생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거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술 드신 분은 세게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죠? 그러면 경찰이 뭐라 그래요? 세게 부르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가 뭔가 보는 것, 듣는 것 있잖아요. 기적 이런 걸로 증거를 삼으려면 그런 체험으로 증거를 삼으려면 끝이 없어요. 계속 더 큰 증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큰 증거가 뭘까? 이 성경에서 더 큰 증거 뭐 그걸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께 정권을 주었다. 정권. 그럼 예수님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할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는 행동은 100% 누구일까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 말을 듣고 날 믿어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지 말고 내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주체적 주권을 포기했다는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100% 알고 100% 말씀 전하는 분이 나다 이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않고 나를 보는 시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는 심판도 어렵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은행이 다 하나님과 100% 동등하세요. 100%.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는 것 동등으로 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친아버지냐? 그래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아들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아들도 말하는 단어고 손자도 벤이라고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내 심판이 참되다. 내 심판이 참되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감히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한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볼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나를 증거 안 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증언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언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증언하는 분이 누가 있다고요? 따로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은 자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증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자가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아무도 못 봐요. 이발했네?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살펴봐요. 설거지 내 좋은 사람도 다 보여요. 나 따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저는 이발한 것만 알잖아요. 근데 마음속은 난 몰라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알려주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의 은행,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모르면 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이런 평소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지만 그건 상상할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다 상상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성령님 그래도 상상할 수 있어요. 왜? 영이니까.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고난 받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하늘 오시고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느 날 또 예수를 상상하네? 어느 날 예수를 상상한다고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계시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가 섭섭해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요. 그럼 성령은요. 성령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중에 다 나와요. 10장 나오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누구지 알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가 누구지 알고 믿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복음에서도 훨씬 어려워요. 다시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이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뭐요? 참인 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렇게 두고요. 32절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뭐요? 참인 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나? 계속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했느냐? 자, 42절부터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잖아요. 예수께서 이럴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뭐요?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땅의 말을 들어요. 땅의 말을.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는데 이게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여러분 훈민정음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훈민정음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죠? 훈민 바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중국의 글과 우리의 말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러니까 한문 글자를 사대부분을 읽는데 평민들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장제가 굉장히 애민 정신이에요. 백성들의 사람 마음에서 왔다고요. 이런 전차로 여린 백성이 읽고자 홀빼 있어도 한문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새로 28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는 있는데 그게 말과 글이 달라요. 말과 글이. 그래서 못 읽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권력이 언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무슨 얘기해요? 하늘 이야기하는데 그 하늘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듣죠. 우리는 어디에 태어나세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을 믿는 누구 보고 그래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요. 다윗이 우리의 조상의 왕이에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라고 했거든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 제가 그 뭐예요? 제 임시당기자로 있는 교회에 부목사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장님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못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장로님 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되는데 원래 임시당에 가서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못해서 그러면 3일 내가 새벽기도 해드릴게요. 목사님 퇴원할 때까지 내가 할게 하고 3일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왔는데요. 수목금 3일 새벽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새벽기도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두세 사람이라도 한 명 오니까 미안해서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16년 동안 새벽기도 했는데 한 명 오니까 미안해서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새벽기도 하겠다 그러면 저 할 거예요. 그냥 신청해 주세요. 목사님 저 정말 새벽기도 하고 싶거든 하면 오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한다고 거기에 옮기신 분이 계시는데 3일 동안 가니까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뒤끝이 이래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한다고 거기에 옮기신 분이 한 번 계세요. 일단. 그래서 3일 동안 가보니까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는지도 모르겠네. 자, 제가 거기 가서 새벽기도 세 번 할 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두 번째는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 세 번째 주님 가르친 기도 잠시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섬겼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하나님 섬긴 하나님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여러분 충격받아야 됩니다. 충격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자 4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충격받아야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충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건 너희 아비가 뭐라고요? 마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였다고 마귀의 자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러 오신 거예요. 호적 바꿔주러 오셨어요. 호적을 옮겨주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나를 위해 증언하신 것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전에 참인 줄 아노라 라고 했지만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란 말이죠. 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사복음서의 해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복음서의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사도들이 해석을 해줘요.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많이 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십자에 죽은 예수가 주와 어리석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세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복음이 안 들려요. 교회를 왔는데 복음이 안 들려요. 누구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린 자는 뭐예요? 망하는 자들이죠. 들린 자는 뭐예요? 살아난 거죠. 지난주 그랬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바울도요, 예수님 사람 잡아 죽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와,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은 뭐라고요? 망하는 자들이다.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두 글자로 하면? 마귀, 사탄, 이 세상의 신, 에베소 2장 말씀에 하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뭐요? 마귀. 요즘 뭐 마귀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주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 세상에 신.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못 알아보도록 누가 막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고 해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빛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캄캄한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입혀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창조. 엄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에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국 학생들, 부모에서 태어난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이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그래야 이제 예수의 말씀이 들려요. 빛이 빛을 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사탄의 근세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이에요. 상한 얼굴이라고요? 고통스럽게 부러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부리신 내가 부러지면서 다 이루었다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신지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세요. 그런 자들만 십자에 나타나면 영광을 아는 거잖아요. 자,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는 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어찌할 게 안 돼요. 푹 깨지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뭐에게 있는 거야? 보배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빛이 빛이라는 그 빛을 오늘 이 신약시대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영광으로 알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그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복음이 들어오면 빛이 새롭게 비치는 거예요. 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로 나왔다라는 말은 땅의 이야기 아니라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하늘의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 아니에요. 위에서 오신 분의 말을 듣는 자리예요. 위에서 오신 분의 말을 듣는 거. 근데 이 말이 안 들리면 뭐예요? 허물어져서 죽고 있는 것이고 마귀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본문 33절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뭘 증거했다고요? 진리에 대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려노라. 아니 요한이 실컷 예수님 전화하다가 뭐예요?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데요. 참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니?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몇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몇 사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다른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죠.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 가세요.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뭐라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물로 세례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맞잖아요. 이분만이 성령으로 세례줄 뿐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어요. 누가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런데 이 요한의 증언을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주부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옛날에 옛날에도 한번 올렸던 그림인데 아주 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마티아스 그린네발트라는 사람이 뭐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죠? 500년 그림. 이 그 성당의 제단화라고 제단에 제단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적고 펼 수 있는 그런 제단화래요. 근데 여기는 그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뭐 병자들이 와서 모이는 그런 뭐 성당이었다 그래요. 수도원 같은 그런 성당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일그러져 있잖아요. 막 몸이 막 비틀어 일그러지고 있잖아요. 이걸 뭐 맥각병이라고 해요. 맥각병.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밀 같은데 발효가 잘못돼서 독성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안 그렸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 젊은 남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다음에 저 마리아를 너무 젊게 그려놨어요. 이게 벌써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가미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가미된 그림이죠. 마리아를 막 흰옷 입고 막 이렇게 젊게 그려놨고요. 밑에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어린 양 보면, 어린 양이 뭐 들고 있어요? 십자 들고. 이거 얼마나 종교적으로 지금 채색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세례요한이요. 오른쪽에 성경을 들고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래서 증거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증거 나는 안 취하겠다. 이상한 말씀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뭐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이 결국 어디서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십자 앞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십자 앞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뭐라고 해요? 자기는 세태에 가야 되죠. 나는 시아에 되고 그는 흥하야 된다.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서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여서 예수에게로 가고 세례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느 목사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목사에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말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증언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언할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나는 막 캄보디아 가서 막 선교하고 막 대단한 거룩한 일을 하고 라는 말을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해버린다니까요. 나는 사람의 정을 필요 안 한대요. 이러면 성교 홍금 팍팍 떨어질 텐데. 그런데 메인 교회에서 옛날부터 그 성교사 발송하신 교회에서 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되시면서 이제 후임 목사가 왔는데 그럴 때는 또 정리를 하거든요, 선교사들. 그런데 당연히 정리 안 하고, 오히려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후임 목사님에게 저 캄보디아 사역에 좀 더 후원을 더 해라 해서 그렇게 사역 중에 있는, 참 내가 그분 내 얼굴도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면서 너희도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였어요? 더 큰 증거예요.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적어 있기를 원하여 끄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뭐요?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 그게 뭘까요? 예.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 눈 뜨는 거예요? 더 큰 증거가 뭘까요? 답이 있잖아요. 요한이 증언한, 요한은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아무도.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뭘까요? 더 큰 증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뭐요?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자, 중국대 학생들, 역사가 뭐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말해요? 세계 역사를 말해요? 역사가 뭐예요? 역사. 일이에요, 일.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서 하는 뭐요? 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라고요? 증거다. 더 큰 증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하신 일 많잖아요. 병자 고쳤잖아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오병의 기적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다 증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리로 걸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해요. 그것도 다 증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증거해요. 그런데 더 큰 증거. 최상급. 더 이상 없는 완벽한 증거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께 뭔가 시키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역사라 그래요?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시키신 일, 그 시킬 역자고 일사자예요. 시킨 일이에요. 시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시킨 일, 그거 뭘까요? 그거 뭘까요? 이거 대답해야 세례문답 하는 거다. 십자가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병의 기적 이후거든요. 나는 뭐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왜 보고도 믿지 않아요? 위에서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아들의 나를 옮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난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주는 자만 오고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뭐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셔서 누구 뜻 행하러 오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게 역사예요, 역사. 아버지가 보내서 시키신 일, 그 일을 이루러 왔는데 그 일이 뭘까요?
39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겼어요. 누구를? 예승이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예승이를 구해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승이를 구원하러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요. 예수님 오셔서 예승이를 위하여 대신 살찌고 피를 흘려 지옥가에 한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줘 이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더 큰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하시는 일을 왜 십자가로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세례요한이 증언해도 안 믿었잖아요.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더 큰 증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은 나에게 맡긴 자들을 내 피를 뿌려 그들에게 생명 주는 것, 그들에게 영생 주는 일인데 그걸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큰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겉으로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겉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더 큰 증거, 최종 증거예요. 최종 증거. 최종 증거. 스모킹 건이에요. 스모킹 건. 다른 증거를 안 주세요. 더 큰 증거를 계속 원하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줄 증거는 이것뿐이라는 거죠. 다시 5장. 예.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뭘로 증언한다고요? 십자가.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는 피 흘림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 일을 십자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증언이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이거 성령이 왔다는 말도 되고요. 예수의 영이 왔다는 말도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예요. 그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요.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뤘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39절까지 먼저 다음 주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이 말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큰 증거, 최종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증거를 받아들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서만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복음서를 해석해 주거든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18절부터 볼게요. 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복음, 십자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십자의 도만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 십자의 도를 전하는데 물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말씀하지만 십자의 도를 전하는데 누구에게는 미련하게 들려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10대기 독만 전하면 돼요. 어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참 좋았습니다. 복음은 나이를 따질 수 없어요. 초등학생 와도 되고 유치부 애들 와도 돼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남녀노소, 뭐 지식의 유무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십자의 도는요, 미련한 거예요. 원래 전도라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을 세상에 자기가 인격적이라 그러고 이성적이라는 사람, 티야? 그런 사람 한번 전해보세요. 미쳐서 그럴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십자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요? 미련하게 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도에 그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는 무대기로 작정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 모사님, 그밖에 설교 못해요? 십자가의 도 그거 말고는 전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건 못 전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진짜로 알고 믿게 되면요.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행복하고요.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쁨이 나와요. 그럼 진짜 십자의 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뭐요? 기뻐서 찬송한다니까요? 감옥에 앉아서. 내일 죽는다 그래도요? 잠을 쿨쿨 잘 수 있어요. 내일 죽는다. 이게 뭐가 들어오면요? 십자의 도. 그래, 행복하세요. 행복하는 방법, 비결, 가정생활, 세미나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십자의 도가 진짜 들어가면. 기뻐 뛰며, 점점 죽으세요. 주를 보겠네. 오, 자유. 오, 자유. 옛날에요, 우리 딸, 둘째 딸, 저것도 딸 잘한다 그럴까봐, 고3 때요,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서재 고지는 공부하고 있고 이랬을 때, 여기 와서 그냥 찬송해요. 오, 자유, 오, 자유. 그 자유 하면 막 동생들에서 둘이서 춤췄거든요. 여러분, 십자의 도는요, 지금 보니까, 감옥에 있고 지금 다리 수술 입원해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영광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련해서 나올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뭘요? 표적. 더, 그죠?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계속 더. 뭐 엄청 척척합니까, 지금? 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헬라인은 뭐요?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이게 그리 끼고 미련한 십자가 보면 전해라, 이거, 이 말이죠. 제가 젊은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오고 복음을 듣고 전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내가 이제 늙었는가 봐요. 막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 복음 전하면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그분들이 십자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는 그리 끼는 것이고 이반에 미련하게 그리 끼고 미련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요? 그리스도. 그분이 다이드 쓰신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면서 밑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뭐가 얼마 없다? 잘난 사람 가끔 있긴 해요. 진짜 깨져야 잘난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30절,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29절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해요.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하면 그 사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의 것으로 교회에서 자랑하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라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는 하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엘리베이터 타실 때 오른쪽으로 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는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요?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 믿으면 의로워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요. 세상에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지혜롭대요. 의롭대요. 지혜롭다 의롭다 거룩하대요. 구원함이 되었대요. 반응이 이 정도면 설교하고 싶은데 이러면 아 이런들은 그러잖아요. 뭐 하이하이하이 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럼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지혜롭고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신데 어렵다 해주시고요. 예수 믿으면 나는 부정한 것뿐인데 거룩하다 해주시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이 되었대요. 이게 십자가 도라니까요. 이게 더 큰 증거예요. 어떻게 네가 의로우냐? 네가 어떻게 지혜로우냐?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까불지 마. 나 이래도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보좌편에 앉혀져 있어. 요 네 망급 보니까 너 죄 지어서 나 죄 안 지어서 왜 그 큰 소리 못 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의롭고 그러고 구원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뭘요?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증거가. 그 각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되어있대요? 하나님의 비밀.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너희들에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오시기 전에 계시던 장로님이신데요. 24년 전에도 십자가 전하더니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앞으로도 전해주시고 원합니다.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갑자기 한 2, 3년 놔두고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목사님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고 힘이 떨었다? 왜 떨었냐면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예수를 믿겠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믿음에 세워지는가요? 바울의 믿음에 세워지잖아요. 예수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다시요. 요 손가락 딱 꽂아 두시고요.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세례요한이 증언했지만 나는 그 사람 증언 취하지 않는다. 나는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했지 나는 그 증언을 내가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놀라요? 고린도교에서 파당이 생겼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생길 때 그러면 바울이 딱 이 말로 정리하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바울의 말 듣고 믿으면 바울이 십자가 졌어요? 베드로 말 듣고 믿으면 베드로가 십자가 졌어요? 아볼로가 복음 전했으면 아볼로가 십자가 졌어요? 이상우가 여러분의 십자가 졌어요? 어느 복음자는 누가 여러분의 십자가 졌어요? 어림 반푼이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단지 복음 전한 자는 하나의 손가락이에요. 때 묻은 손가락일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에 나타나심으로 능력하니 너희 믿음이 뭐요?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논리가 찾을 거 없어요. 사람의 지혜 설교 막 이것저것 보다가 예수 가리키면 아 예수님만 보면 돼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이상화 전한 어떤 뭐 논리성도 없지만 그런 거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 논리에 세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은 건 뭐예요? 혹시나 내 말과 어떤 설득적인 이런 말로 예수 믿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뭘 주셨어요? 가시, 사탄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저 간질로도 보는데요. 설교 막 하다가 급하면 뭘 막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도냐? 라는 소리를 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세우려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이 뭐 이상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저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장성한 자들, 장성한 자들 지혜 말할 수 있겠다. 지혜. 무슨 지혜요? 십자의 도를 말하는 거죠. 온전한 자 중에, 장성한 자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언제 감춰졌어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미리 정해놓았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슨 영광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구원하여. 그걸 구원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잖아요. 저주보다 죽은 죽음이에요. 끔찍한 죽음이에요. 미련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요 미리 예비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야, 이거 정말로 달려요? 이거 정말로 마음에 믿어져요? 그러면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 예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거잖아요. 걔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데. 만세로부터 감춰둔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의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의 복음을 듣고 이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에서 다 도망간 이유는 십자로 하나님의 자기 배선을 구원할 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마음에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구원을 생각했어요? 나 자아의 확장, 메시아 오면 우리나라 잘되기, 메시아 오면 우리 교회 잘되기, 우리 집안 잘되고 우리나라 잘되고 그런 메시아만 꿈꿨지. 가장 끓임칙하고 가장 역겹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영혼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교회 성령 포기해야 돼요. 이 이야기에서 내가 그 가서 그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도 제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로 모인 교회라면 완벽한 교회입니다.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이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뭘 받지 않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마귀의 영이에요. 태어날 때도 오늘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 뭘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지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하늘 얘기하면 땅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못 받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가 어리석어 보여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뭐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게 사도들이잖아. 이 복음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12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않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주고받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뭘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더 큰 증거가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이런 은혜 주신 것들이 복수잖아요. 예수의 십자의 피로 구원받는 것 전적 은혜죠. 이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오늘 먹고 살아가는 이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요? 은혜예요. 봄에 꽃이 피는 일도 은혜이죠. 봄이니까 당연히 꽃 피는 거 아니에요. 봄이니까 당연히 꽃 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근처 보니까 산수유가 먼저 꽃을 펴요.
매화도 피고요. 지금 매화가 지금 만개했더라고요. 산수유 매화가 일찍 피고요. 좀 있으면 무슨 꽃이 피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필 거예요. 좀 있으면 더 있으면 벚꽃도 피겠죠? 그러면 누가 산수유 매화를 일찍 피게 하고 살구꽃, 수많은 꽃들을 차례대로 피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봄이라서 당연히 꽃 피는 거 아닙니다. 봄이라서 당연히 꽃 피는 거 아니에요. 봄이 와도 죽은 나무에는 꽃이 안 핍니다. 복음이요. 들리고 믿는 자는 살아난 자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들려요. 봄이 왔다고 자연이 꽃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왔다고 자연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봄이 들려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져야 되죠. 그런 자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전부 겨울에는 죽은 나무 같아요. 봄이 딱 찾아왔을 때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은 살아있기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다 산 것 같아요? 아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들리면 살아났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삭이 나는 거예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놀라워라. 놀라워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은혜로 주신 것. 아이들 보세요. 우리 전부 아이들 보세요.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정말 더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밝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가지고 믿어져서 꽃이 피는 그 기쁨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또 터져 올라서, 그죠? 나눌 수밖에 없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더 큰 표적 기적 능력을 원했지만,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구한다고 하시면서 더 큰 증거, 확실한 이 역사 속에 분명한 증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해야 될 그 증거는 십자가로 다 이룰 수 있다는 이 더 큰 증거, 완성된 증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